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반등으로 3일 연속 하락하다가 아침부터 좀 조정을 받다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코스닥은 아직도 그래도 마치 조정을 받았습니다. 막 꼬리를 붙이면서 올라오면서 참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인방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코스피를 올렸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나갔는지 같이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 가장 어제 토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맞나요? 제가 이제 우리 일원들한테 29일 날이죠. 오늘이 30일 날이니까 어제 일요일 날이네요. 이미 그 HLB하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헬릭 스미스에 대한 임상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이미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는 임상 3상 결과가 불순물 제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성공을 못했다. 따라서 임상 3상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연 이틀 동안 하한가를 때리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하한가 두 번의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임상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신라젠의 경우도 그랬고 헬릭 스미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인보사 문제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 역시도 어려움을 겪어서 임상 3상의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제 어려움 겪게 되고 또다시 헬릭 스미스까지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 어려움 겪지 않겠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 HLB의 그 바로셀로나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리보세라밉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또 암 환자들의 생존 가능 기간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매일 1회씩 경구용으로 강암 효과를 입증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오늘 HLB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은 거의 다 판매를 했고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만 몰려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개인들은 수익을 좀 제법 챙겼을 것으로 박스권에서 아침부터 상한가로 나가면서 강하게 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기관하고 외국으로 인한 그럼 이 암약은 그 리보세라닙인 경구암약이라는 거죠. 주사기로다가 우리 몸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알약을 만들어서 먹기 편하게 하는 그래서 효과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는 바람에 오늘 주가가 상한가로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호재가 나온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5G 시장의 일본 5G 시장의 5년 동안인가요? 5년 동안 지금 삼성전자가 2조 원대 장비를 공급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일본 28조의 추산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뭐 5년간 공급하는 현지의 그 일본의 그 이통사 2위 그 2위 기업인 KDDI와 계약하면서 이제 그 5년 동안 2조 원대의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전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양봉을 대양대양봉을 밀어 올리면서 지수가 완전히 전환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3인방이 현대차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일본의 화이브 시장은 지금 그 세계 회사가 선정이 돼 있었죠. 스웨덴의 에릭센과 핀란드의 노키아 5G 장비 공급사로 다 선정 중에 있었고요. 물론 화웨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전자는 작년 11월부터 끊임없이 KDI와 DDI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과 기차역에서 5G 테스트를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이번에 5년간 2조 3,500억 추산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또다시 쾌거를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뭐 안 사도 상관은 없고, 들고 있는 사람은 또 사서 조금 수익을 내겠다 그러시는 분은 들고 가도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의 그 호재는 아산탕정면에 이제 LCD 공장을 이제 교체를 하고 QD-OLED로 전부 전면 교체하겠다. 이게 그 13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쁜 그 OLED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가 그걸 한 거 외에도 이번에 그 스마트폰에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 비메모리 반도체 심포지엄을 가졌던 종목이 뭐였었냐면 5G 스마트폰의 칩을, 다시 말해서 앱하고 5G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엑시노스 980을 갖다가 개발하면서 상당히 신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일을 벌렸는데, 그것이 중국의 비보에서 5G 스마트폰의 칩을 자체 개발을 중단하고 삼성 엑시노스 980을 탑재해갔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미지 센서 이미 6,400만 화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8월 달에는 1억 800만 화소를 만들면서 샤오미하고 오포가 또 스마트폰에 탑재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생산해서 50%를 차지하던 3,200만 화소의 소니 전자가 상당히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소니 전자는 지금 당장 스마트폰 5G 폰에서도 이미 언제냐면 일본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대체적으로 그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삼성전자가 5등이었습니다. 5위. 다시 말해서 1등이 이제 누구냐면 1위가 그 애플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샤프, 그다음에 4위가 소니, 그다음에 4위가 교세라, 그다음에 5위가 삼성전자였었는데요. 예, 폰 시장이. 문제는 뭐냐면 1위 애플은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제 5G 시장 들어가면서 애플이라든지 소니는 이제 점점 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샤프라는 전자는 이미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홍하이라는 대만 기업은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기업은 소니와 교세라인데, 소니도 지금 죽고 있고 교세라도 상당히 죽고 있어서 애플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압도해버림으로써 일본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도 완전히 삼성전자에 밀리는 바람에 이제는 거의 일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늘 대체적으로 또 하나 소식이 일본이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로다가 세 가지가 있었죠. 에칭가스하고 불화수소인 에칭가스와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폴리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8월 7일하고 19일 날, 7월 4일 날 이제 규제를 위해서 하다가 8월 7일 19일 날 포토레지스트 두 번에 걸쳐서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다 납품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또 세 번째로가 이제 그 불화수소를 8월 29일 날 또다시 수출 허가를 하면서, 자기네는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이 아닌 변명, 일단 WTO에 제소한 거에 대한 방어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폴리오린 폴리이미드를 수출 첫 승인을 하면서 오늘 날짜로 이제 수출 규제 3개월간
품목을 5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종목에서 이미 많은 국산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될까요? 제가 벌써 이미 힌트를 드려서 동진샘킹 같은 경우 상장이 좋을 거다.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가라는 얘기를 이미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일본의 시장을 점령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조정받았던 카메라 종목들이 오늘 아주 멋지게 나갔습니다. 특히 파트론이 많이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강하게 7% 넘게 강하게 올라갔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MCNX도 마찬가지로 60일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죠? 한번 볼까요? MCNX. 그죠? 또 강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역시, 옵트론텍.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캠시스는 아주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알수 있게 지금 만들어 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걸 사셔서 들고 가시나요? 자, 제가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확실히 뭔가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여러분이 좋은 수익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을 잘 보유했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겠죠. 어떤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일본의 잭팟을 하나 터뜨렸고요. 그죠? 거기에 이 길어서 중국에서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과 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반자 협력을 가자고는 삼성전자에서 노라는 글을 냈죠. 구태여, 그럼 국내 기업과 그래서 이번에 그두 가지 웨이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벌렸냐면 웨이퍼 생산하는 데도 SK 실크론에서 미국 기업을 5,400에 인수하고요. 그 웨이퍼를 그죠? 그 다음에 또 웨이퍼에 또이 뭐죠? 포토레지스트를 식각액을 넣고서 그것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로봇이 하는데 그 로봇이 하나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해서 로봇 하나가 그 지난번에 네덜란드 기업인가요? 한 대당 1,500억, 2,000억으로 나오는 뉴스도 있고요. 1,500억으로 나오는 뉴스도 있는데 정확히 저는 이건 뭐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1,5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1,500억의 그 로봇 장비를 갖다가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에서 150억에 지금 개발 거의 완료 단계가 있다. 상당히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이제 우리 일원들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자, 너무 우리나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뭐요 소용돌이 속에서 있지만 경제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지금 일본과의 수출 이후로 7월 달 이후 7, 8월 달에 일본은 경제가 우리나라의 수출이 거의 뭐 굉장히 급감했고요.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본은 흑자 국가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수치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참조하시면 유튜브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일본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빠른 속도에 이것이 합의가 되면 잘그 협업이 되게 되면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세 번째 종목들은 역시 뭐가 나갔냐면 자동차 종목이 현대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갔듯이 현대차가 상승하면서 역시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SL도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평화전공도 나갔고,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사막 콘덴서가 쌍꺼리로 매수하면서 상당히 오늘 종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종목을 분석하고 그것을 가져간다면 상당히 좋다. 또 스마트폰의 수혜주들은 역시 그것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자화전자, 그다음에 아모텍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 투자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종목 두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기하고 그다음에 파트론이 특히 공매도가 심해서 주가를 많이 조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역시 좋은 호재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로 해서 물론 그게 허용했다. 다섯 건을 허용했다고 그래서 뭐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회복했다 이런 얘기는 어렵고요. 이제 애플이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이렇게 다변화, 벨기에나 이런 다변화를 가져와서 어떠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일본의 그 교만한 행동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나간다면 뭐 어려움보다는 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그 놀라운 기술 개발에 사실은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일본 흑적자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적자가 여행객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런 문제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에서도 역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 적용해서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그저 수익이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HLB가 그래서 최고 개인들이 리보세라닙의 경구용 압력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지나가는 HLB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끊임없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임상만 보지 마시고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끊임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은 기본으로 10년, 그 다음에 10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전임상 단계, 그 다음에 임상 1단계, 임상 2단계, 임상 3단계. 그래서 10년인데요. 그것이 제품으로 약이 돼서 만약에 FDA의 승인이 나게 되면 7년 정도의 특허 기간을 주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다면 그 7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건데 이만 그만한 또 대가를 치부하는 것이 뭐냐면 임상하는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성공했을 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거고 성공 못하면 결국 실패하는. 전에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2상까지 갔던 누구죠? 유한양행도 역시 실패해서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뭐죠? 코롱 티슈즌이라든지 그죠? 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헬릭스미스라든지 임상의 실패로 인해서 돈을 많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임상의 결과에 이어서 기술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잘 봐서 그렇게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은 엑스원에서 하는데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전으로 연기했다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수익 나는 투자자로다 행복 투자라면서 부실 종목을 만지지 않는 그런 행복 투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여기까지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것도 또 하나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광고를 끝까지 봐주는 것은 저에게 더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투자 집결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말이니까요. 예, 역시 외국인들은 기관이 좀 이제 연기금이 좀 사면서 그래 거래량은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대별로 보면 잠깐만 요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외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계속 팔아서 나중에는 그다음에 코스피는 조금 샀다가 종가에 매도하는 이런 상황으로 아침에 팔던 것들을 예, 좀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다. 연기금은 연일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